어머나, 물다 빠지고 나니까 색이 요렇게 됐어요. 그 붉은 물색이 요건가 봐요. 그 앞에 그색 빠진 껍데기가 덴드라미 꽃이었네요. 완전히 만개가 됐어요. 맨드라미는 꽃, 잎, 줄기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을 채집해서 한번 찐 다음에 말려서 차를 한번 내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은 허리 통증에 좋다고 해서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맨드라미 꽃이 닭벼슬처럼 생겨서 개두화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호두 속 같기도 해요. 색만 다르지.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붉은 빛이 우울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어서 어떤 맛인지 한번 볼까 해요. 저는 물이 끓기 시작하고 3분 정도 떴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에 수분을 날리는 건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옆에는 문지버섯도 같이 쪄서 말리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어보세요. 바삭바삭 잘 말랐어요. 제가 맨드라미 말려놓은 거로 이제 물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바삭바삭해요. 요거를 작은 걸로 한 개랑 요거는 운지버섯이에요. 뭐 1g도 안될 거예요, 이거는. 운지버섯 조금 넣고 해서 약탄기로 한번 끓여 볼까 합니다. 지금 요 작은 크기 요거 한 개랑 요만큼의 운지버섯을 넣겠습니다. 문지버섯은 독이 없어서 많이 넣어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저 굉장히 연하게 마시는 편이라서 요만큼이랑 이제 작은 조각 한 개, 그리고 물은 제가 요길로 달아서 2천을 넣습니다. 한 요렇게 보글보글 끓고 한 10분 정도 더 따리는 뭐한번 따려 보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제가 요 따리는 동안에 물을 한번 건져 봤는데 요렇게 색이 운지 버섯이랑 좀 넣어서 그런지 이렇게 붉은 빛이면서 연하죠. 근데 제가 요거를 마셔 봤거든요. 근데 오, 맛있어요. 아, 의외 굉장히 순하고 맛있는 맛이 나요. 근데 이제 뭐 대추를 넣는다든가 이제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은 대추를 같이 넣어서 끓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유리잔이 없어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따라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차갑게 해서 한번 마셔볼게요. 어떤 맛인지. 근데 지금 따뜻하게 마시니까 굉장히 제 입에는 맛있습니다. 향은 무슨 향인지? 일단은 맨드라미 꽃향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가만가만 불떼기였습니다. 아,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물을 항상 끓이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면 그 독성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좀 끓이는 버릇이 있습니다.